요즘 달고나 뽑기가 유행이잖아. 우리는 찰흙으로 바늘 이용해서 뽑아보자. 오케이, 좋지. 요. 뽑기 하는 거야? 말씀드리는 순간 백스러 선수 바늘로 원형을 뽑고 있습니다. 와, 바늘로 될 것 같아. 과연 잘 뽑힐까요? 스텔라 선수 보라색으로 하트 모양을 뽑고 있습니다. 잘 뽑힐까요? 과연? 오, 다 됐다. 오, 우와, 뽑았다. 오, 백스러 선수 통과. 뭐야, 소라 누나 사라졌어. 오, 나도 다 뽑았다. 와우, 이거 봐. 스텔라 누나, 이 누나들 어디 간 거야? 여기는 온통 민트색 마을이다. 이건 뭐지? 온통 민초급식이잖아. 민초급식. 여긴 온통 보라색 마을? 보라색 급식이잖아? 보라색으로 가득한 급식이야. 오마이갓, 이건 보라색 치킨이야? 살다 보라색 치킨 처음 먹어봐. 무슨 맛일까? 엄청 바삭바삭하고 맛있잖아? 보라색 치킨 진짜 좋다. 치킨 한번 다시 먹어볼게. 소비하고 맛있어. 우와, 이게 뭐지? 허쉬 초코 샌드다. 민초인가 봐. 궁금해.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까? 오, 맛있겠잖아. 진짜 민초 맞나? 이거 민초 봐봐. 크림 한번 먹어볼게. 맛있어. 초콜릿만 먹네. 직접 젤리네.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딱 하는 거. 한번 깨물어 볼게. 진짜 멀리 갔다. 와, 진짜 재밌다. 와우, 이거 먹는 종이인가 봐. 이거 먹어도 되는 펜이래. 이걸로 한번 사인 그려볼게. 이거 예쁘게 안 써졌네. 이게 내 사인이야. 웃는 얼굴에 스마일. 내 사인 잘 그렸지. 여기에 재밌게 먹으려면 팝핑 캔디 뿌려보자. 여기에 팝핑 캔디 뿌려. 재밌겠지? 이거 그레이프 맛이야. 얼마나 맛있을지 먹어보겠습니다. 다 흘렸잖아. 다시 해야 돼. 얼마나 맛있을지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우와, 저기 텔라다. 우와, 텔라야. 보라색 마을에 갔나봐. 텔라야. 야, 서라, what's up? 텔라야, 너도 급식 먹어? 나도 급식 먹어. 보라색 급식이야. 재밌겠다. 나는 민초 급식인데. 맛있겠다. 맛있겠지. 몇 개 바꿔 먹어볼래? 그래, 좋아. 그럼 캡슐에 넣고 뽑기해서 먹자. 나 마이쭈랑이 팝핑 캔디를 캡슐에 넣어줄 거야. 이렇게 꼭 닫아야지. 나는 곰 젤리랑 민초 쿠키 넣어줘야지. 곰 젤리. 민초 곰 맛있겠다. 곰 젤리랑 민초 쿠키. 오, 되게 맛있겠잖아. 자, 이제 이 뽑기를 보라 마을로 전송. 전송됐다. 오, 민트 마을에서 온 뽑기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까? 오, 민트 초코인가 봐. 맛있겠다. 너무 맛있잖아. 보라 마을에서 뽑기가
여긴 뭐가 들었지? 우와, 이거 마이쮸다. 향이 너무 좋아. 포도향이야. 먹어볼까? 맛있어. 민초 젤리도 먹어봐야지. 우와, 진짜 곰모양처럼 생겼어. 블루베리 빼빼로는 처음 먹어봐. 먹어봐야지. 나 이렇게 두 개 한꺼번에 먹는 거 하고 싶었어. 잘 들어봐. 너무 신난다. 초코 쿠키 맛있을까? 맛있다. 민초 우유 맛이래. 먹어봐야지. 어떤 맛일지. 먹고 싶어 봤네. 이렇게 먹냐고? 이렇게. 안에 크런치 들어있어. 보라색 급식 맛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미스 보라 급식 먹기 대성공. 오키님들이 편지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오키님들이 보내주고 계셔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편지예요. 그리고 한 박스가 큰 게 더 있어요. 지금 보내주신 편지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이 하나에 한 적어도 이렇게 봉투로 편지로는 20개, 30개 이렇게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쌓여있는 편지만 해도 올해 안으로 다 읽어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영상에서. 그래서 우선은 10월 말까지 온 편지만 올해 영상을 걸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내주시는 오키님들의 편지는 제가 다 읽고 여기 이달의 오키 판에 붙여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의 귀염과 사랑스러움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나날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제까지? 10월 말까지 온 편지들만 영상에서 읽어드릴게요. 귀여운 팬아트랑 편지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초등학교 1학년 6반 정예서라고 함... 비키 언니 너무 예뻐요. 비키 언니 부산에 놀러와 주시면 안 돼요? 저 팬이에요. 제발요. 사랑해요. 우와, 너무 귀여워요. 예서 오키님 부산에 사시는구나. 우와, 부산 좋겠다.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편지 써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도 사랑해요.